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의 반발로 수원 개최가 불발되자 파주로 장소를 옮겨 애초 일정대로 열기로 했던 성인 페스티벌이 또 자초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주시는 긴급자료를 내고 선유 일반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측에서 임대 계약을 내준 모스튜디오 측이 성인 페스티벌의 대관을 취소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파주에 행사가 가능한 장소가 여러 곳이 있다며 다시 확정을 해서 공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파주시는 절대 열릴 수 없도록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